아쿠아모로 카드 게임 본판만 해봤고요. 본판에 있는 캐릭터를 사용해가지고 본판 시나리오 캠페인을 했습니다. 저번에 제가 한번 그 본판 시나리오의 맨 처음 회합만 하고 이제 회합 하나 딱 하나 1번 시나리오만 하고 소감을 말했는데 오늘은 끝까지 다 플레이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. 짧게 하다니 야박하네. 이제 리뷰가 짜다. 리뷰는 짜야죠. 그리고 아컴은 제가 완전 고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좋은 평가하시는 분들 많은 거라서 제 느낌만 얘기할게요. 아컴으로 카드게임 기본적으로 본판은 재미는 있었어요. 근데 조금 아쉬움도 있었어요. 본판만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저는 지난번에도 요 에그니스 베이커 마술사인가 마녀? 마녀? 아무튼 주술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했어요. 카드 덱을 내가 스스로 좀 다양한 선택지로 짜야지 이 게임이 정말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본판의 카드로는 덱을 짜는데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? 그리고 좀 우리가 얘가 제가 3인 프로 했는데 2코어로 혜연님이 게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카드 풀이 약간 제한적이었던 게 덱의 효율 측면에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카드 풀은 전부 본판만 가지고 한 거예요. 전부 다. 광기의 저택보다는 전 훨씬 좋았어요. 광기보다는 훨씬 내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더 좋았고 주사위보다는 토큰이 괜찮았어요. 물론 토큰도 거지 같긴 한데 아무튼 주사위에 비해서 광기 저택에 비해서 아쿠아모로 카드게임은 내가 카드를 사용해서 주사위값 보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일단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좋았고 그치만 역시 그 광기 할 때도 느꼈지만 그 신화 단계에서 이 조우덱 어디 갔어? 이놈의 조우덱을 내가 맨날 당해야 한다는 게 약간 짜증났어요. 아씨 뭐 하려고 하면 저기에 붙어가지고 방해해. 그래서 본판만 한 느낌은 뭐냐면 본판 캐릭터로 본판 카드만 사용해서 본판 시나리오 한 느낌은 조금 내 통제가 안 되는 게 강해서 약간 휘둘리는 느낌이 강했다. 물론 제가 카드 덱을 안 짠 것도 있어요. 제가 카드를 직접 짜가지고 캐릭터를 했으면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확실히 저번에 하나만 하고 말았을 때보다는 내 캐릭터의 카드를 내가 바꿔가면서 성장시키는 맛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내가 캐릭터 카드를 짜고 들어가면은 확실히 더 재밌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그 본판 캠페인의 리플성이 엄청나더라고요. 리플성이 막 본판 한번 하고 말려고 만든 게임이 아니었어요. 본판도 캠페인 엔딩 분기도 다양하고 또 뭐 몬스터도 뭐 4개 중에 하나 쓰고 뭐 6개 중에 4개 쓰고 막 이러면서 본판 캠페인 자체도 굉장히 다른 느낌을 할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도록 하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런 점이 훌륭했고요. 하지만 본판의 캐릭터로 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. 분명히 우리 3인플로 이지 모드 쉬운 난이도로 했거든요. 이 토큰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 없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판 캐릭터만으로는 성공적인 클리어가 힘들었던 것 같아. 그리고 좀 생각보다 아쉬웠던 느낌이 뭐냐면은 확실히 근데 LCG니까 저는 덱이 약간 빨리 놀 줄 알았어요. 덱이. 근데 덱 사이즈가 30장이기도 하고 적어서 그런지 매 턴마다 한 장씩만 뽑으니까 이게 덱에다가 카드 뽑는 카드를 넣지 않으면은 덱이 잘 안 돌겠구나. 그래서 그래서 캐릭터를 잘 짜고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. 내 덱에 나오는 카드가 처음에는 돈도 부유하고 카드 많은 것 같았는데 몇 번 카드랑 돈을 쓰니까 뭐야 왜 이렇게 자원 없어? 카드도 없어?
카드를 어떻게 덱을 빨리 돌게 할지가 되게 중요했었어요. 그리고 카드빨도 있는데 토큰까지 있어가지고 은근히 운의 요소가 컸다고 느꼈습니다. 그 덕분에 꽤 좌절감을 많이 느꼈는데, 물론 크툴루님의 거대하신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겠죠. 당연히 인간들이여 좌절감을 맛보아라. 이지란 이지를 뺏어가는 모드인 겁니다. 아이씨, 어디가 이지야, 말도 안 돼. 그리고 규칙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. 그래서 룰마가 되게 중요했어요. 이게 라마님이 룰마 없이 못하겠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이해가 가. 우리도 룰마를 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분들이 계셔가지고, 혜원님이 룰마를 했는데 혜원님도 룰마는 처음이었어가지고 이것저것 에러풀도 잡아가면서 플레이를 했죠. 잔룰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빡셌어요. 그리고 캐릭터가 시나리오 중에 죽으면 안 되는 것 같아. 죽으면은 다음번에 할 때 데미지 받고 시작하잖아. 무조건 죽을 바에야 도망치자.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, 게임을. 그래도 본판으로 요 캐릭을 하면서 내가 이 캐릭터의, 제대로 된 능력을 내가 발휘했다는 느낌을 못 받아가지고, 다시 뭔가 카드 덱을 다시 짜가지고 해보고 싶다?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생각보다 운의 요소가 그래도 꽤 강했던 느낌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CSS 평가를 해볼게요. 예전에 했던 걸 지워버리고, 예전에 한 번만 하고 악컴을 했었는데, 신비는 본판만으로 힘들죠. 그런가요? 내 캐릭이 그랬구나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아컴으로 카드게임 제가 지난번과 다른 평가를 해볼게요. 직접 공격 파괴 서로 싸우는 거 없고요, 협상 없고요. 테마와 캐릭 묘사, 테마는 적절했어요. 훌륭하고 적절했고, 아트워크 구성품, 이건 약간 아쉬웠어요.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장소 카드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진 건지를 표시하는 요 아이콘으로만 돼 있어가지고, 요 아이콘이면은 여기서 이 아이콘인 녀석으로 갈 수 있다, 이런 표시여가지고, 이걸 보고 우리가 어디가 이어져 있는지 알기는 너무 비직관적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대부분도 이렇게 뭔가 짝대기를 연결시켜가지고 하고 있다고 들었고, 저희도 다른 게임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. 뭔가 이런 컴포넌트, 실 같은 거를 연결해 줄 수 있게 뭔가 써야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장소마다 여기다가 우리가 올려야 할 게 많잖아요. 여기에 몬스터 올라가, 인물들 올라가, 아이템도 올라가나? 아무튼 올라갈 게 많은데 좁단 말이에요, 이 칸이. 그래가지고 좀 불편했어요.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플라스틱 말 세우는 거에다 끼워가지고 세우기도 하고, 몬스터는 그래도 그나마 갖다 붙이면 되니까 뭐 자주 발생하진 않은데 너무 좁다는 느낌 들었어요, 약간. 그게 아쉬웠다. 어떻게든 모든 건 카드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우겨 넣었다라는 느낌이었어요. 그게 좀 불편했다. 그 다음에 전략성은 원래는 8이었는데 7을 줄게요. 이 전략성은 제가 덱을 짜는 전략과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전략, 그리고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전략이고, 근데 약간 운이라던가 예상치 못한 요소가 많아가지고 8, 9까지는 안 줬어요. 생각보다 예측이 잘 안 돼. 시스템 발견, 혁신적인 시스템이 있느냐? 개인적으로 본판만 가지고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느껴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거 5점 할게요. 근데 더니치를 하면은 바뀔 것 같아요. 승리욕, 상대를 격파한 즐거움, 이거는 뭐 경쟁한 게 아니니까 없고요, 협력이니까.
사회적인 즐거움, 이거는 기본적으로 테마성이 꽤 높으니까 있긴 있는데 얘는 너무 높지 않은 것 같아. 6점까지 못 주면 5점 줄게요. 협력은 꽤 높게 줄게요. 8점. 좀 올라갔어. 왜냐면은 서로 의논을 많이 해야 돼. 의논 많이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막 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돼. 막 저는 중간에 막 계속 정신 데미지 받으면서 막 적의 피를 깎아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. 힘들게 힘들게. 그 다음에 운 요소가 생각보다 컸어요. 저는 이게 그 토큰 뽑는 게 진짜 운이 크더라고요. 특히 뒤로 갈수록 토큰에서 안 좋은 게 늘어나가지고. 그래서 운의 요소는 적지 않았어. 전략게임 치고는. 7까지는 아니지만 6. 그래 6. 5는 아니야. 접근성은 이거 3이었는데 낮출게요. 2로. 이건 그러니까 룰마가 좀 고생을 하겠어. 룰마만 고생하면 아니야. 룰마만 고생하면 안 돼. 이건 룰마만이 아니라 같이 플레이한 사람들도 카드를 이해하게 되는데 용어들이 되게 용어가 약간 번역이 별론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특히 뭐였냐면 중간에 이런 문장들. 정신 데미지를 받은 후 뭐를 올린다. 이게 받은 후라고 하니까 뭐야? 내가 받아야 한다는 얘기야? 아니면 받을 때란 얘기야? 그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. 그래가지고 번역이 되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라는 느낌 좀 받았어요. 뭐 이해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겠죠.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. 그래도 아무튼 접근성은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. 확실한 룰마와 그 룰마를 따라갈 만한 게임에 대한 어떤 경험이 좀 필요해요. 최소한 카드 게임 경험이 필요해. 더니치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뭐뭐 후는 해결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게 캐릭터 능력으로 저 같은 주술사 캐릭터가 아마도 정신적 데미지를 올린 후 뭐 같은 공간에 있는 적에게 데미지를 줍니다인데 처음에 읽고 이해가 안 갔어요. 뭐지? 내가 정신 데미지를 일부러 받고 쟤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나? 그런 판정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되게 헷갈렸어요. 그래서 제 취향이냐? 일단은 제 취향과 아닌 거의 경계점에 있어요. 6.5점 정도였는데 다음 거를 하고 싶거든요. 던위치를. 그래서 7점 줄게요. 덱을 내가 다음번엔 내가 짜가지고 해보고 싶어요. 회원님한테 덱 짜는 사이트 물어봐가지고 던위치 할 때는 제가 덱을 짜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. 본판은 아무래도 튜토리얼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판 캠페인이 굉장히 리플성이 높아. 그게 참 신기했어요. 그래서 아쿠모로 카드게임은 기본적으로 테마성이 높으면서 전략성이 높은 협력하는 카드게임이다. 그래서 아컴의 크툴루 신화의 테마를 좋아하면서 이 전략적으로 내 덱을 만들고 내 덱을 성장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협력하면서 어떻게든 미션을 그 고난을 극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다면 정말 베스트인 게임인 것 같아요. 여기까지가 아코모로 카드게임에 대한 본판 시나리오만 완료한 저의 소감이었습니다.